카케오랑 가장이죠. 아, 이거 많이 중량을 달아서 사지만 줄리지 어, 많이. 맞죠? 100개 정도 해서 이거 네 개만 먹어 4kg 그냥. 어디로 갈까? 여기 맛있는 데 어디 있니? 제 고프로를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. 그래도 올려놔. 뒤로 갔다가. 오마이갓. 왜 아무도 우산을 안 들고 다니는 거야? 봄가나 선수도 내일 미국에서 시합을 하게 되고 제가 부상 때문에 잠깐 쉬었었거든요. 이번 시합은 살짝 좀 복귀전 같은 느낌으로 가려고 링 감각을 좀 살려놓고 제대로 된 시합을 하려고. 파이팅. 감고 글러브는 올라가고 시합. 컨디션은 매우 좋습니다. 아니 뭐 해가지고 글러브 끼고 테이핑 다 완전 완벽하게 하고 가는 것 같아요. 글러브 끼고 끼를 끼고 가면 되죠? 알겠어요. 그러니까 해서 픽싱 해야 되니까. 알겠어. 아니 배 가끔만 올라오면 되지. 헤르미노 앞에 나와.
생김치네. 왜 이렇게 먹었나? 아 잠깐만 인사 잠깐만 인사 잠깐만. 그냥 최고예요. 와 역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연락해요. 와 재밌네. 아니 너 약 바르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. 아 나 약. 누가 고생했어. 역시 최현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울다로 쿠이치 가자. 네, 쿠이치에서 우리 보이자. 우리 쿠이치에서 너 고마워. 네, 오빠가 선물을 준다. 아 샵 사진. 이제 이거 끝났어요. 애기들 기다린다고. 누군지 배우지. 네. 씨름 장사야. 하나 둘 셋. 멋있게. 이모 잘 싸웠어? 이모 끝?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. 그러면 가지고. 어디가 너무 너무. 자, bro. 진짜 브로? 왜? 넌 나랑 같이 살 거야. 알아? 싫어? 우리 띠오니 머리 잘랐죠? 그이고. 예. 여기 아직 현미 거기. 오늘 어차피 저한테 시간 다 주시겠잖아. 나보다 동생이야. 어 형님. 형님. 한 살 동생. 동갑 한 살 동생. 현미야 동갑이겠지. 연락할게. 다시 이거. 핸드폰을 가방에 내려놨어. 아 봤어. 우리가 놀시는 여자. 맞아. 우리 너무 좋네. 바닷줄. 바닷줄 바닷줄. 지금 차에 있어. 차 주차하기가 힘들어가지고. 인질렸어. 네. 혹시 뭐냐면 이렇게 나도 막 대교자고 뭐 하긴 하는데 최대한 안 쓰는 편인데 다행히 떠났고. 그러니까 뼈 다친 그 통증은 아닌데 시합을 봐야 알겠지만 이게 딱 제대로 꽂힐 때가 있거든. 근데 애가 눈이 탁 돌아가는 거야. 다시 들어가야지 했는데 거기도 빡 했어. 그래도 다행히 탔진 않았어. 여기가 처음에 이렇게 딱 하자마자 멍이 조그맣게 딱 올라온 거야. 그래서 내가 여기 누르는 거야. 아직 모르는 거잖아. 무조건 해야 돼. 걔가 거부하면 걔가 박탈이고 내가 거부하면 내가 박탈이야. 9월 경기를 무조건 하면 이제 넘어갈까요? 서울로? 아니야. 그 멍크림? 멍크림? 멍 빨리 빠지는 크림이 뭐 그런 게 있나요? 있다고 멍 있는데 눈 가까이는 못 발라요. 아, 네. 눈 원점은 다른데. 금방 빠진다고 그러더라고? 나도 얘기를 들었어? 코 괜찮나 모르겠네. 코 너무 잘 들어가던데. 톡살 이런 거 안 잡히게.